KTNG와 한국필립모리스가 잇따라 신형 전자담배를 선보이며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정면 승부에 나섭니다. KTNG는 오늘 관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릴레이블을 공개하고 오는 16일부터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릴레이블은 KTNG가 4년 만에 내놓은 제품으로 하나의 디바이스로 세 가지 종류의 전용 스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은 OLED 터치스크린과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과 연동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필립모리스도 3년 만에 신규 관련형 전자담배기기 아이코스 4세대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스마트코어 인덕션 기술을 적용하고 기기를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일반 담배 판매량은 작년보다 1% 줄어든 반면 전자담배 판매량은 22.5% 증가했습니다.